꽁꽁.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나는 고3 가수다 공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수능이 끝난 우리 고3 학생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프닝에 제 노래 실력은 좀 별로였지만 우리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한 만큼 노래 실력이 굉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멋진 공연을 보여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볼까요? Let's go!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이 고3 가요제는 그 인천 청소년 정책 백인 토론회에서 우리 인천의 청소년이 제안해서 수능 이후에 고3들을 위한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올해 4회째로 이어져 오는 아주 뜻깊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이 본선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공연은 몇 팀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오늘 본선 공연은 12팀 27명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예선 때 46명의 학생들이 왔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또 사정상 불참하게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또 새롭게 27팀이 12팀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오늘 본선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연 즐겁게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에 서는 학생들이 멋진 무대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학생들이 어떤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을지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메이크업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어떤 곡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는 이제 다른 팀들과 다르게 댄스 팀인데요. 아, 댄스 팀. 네. 저희가 총 세 곡 중에 있지 네. 노래를 중심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약간 있지처럼 센 컨셉인가요? 약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청소년의 느낌을 살려서 조금 더 가볍게 하려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과학고등학교의 밴드 동아리 차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밴드 이름은 기타의 차랑차랑 거리는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먼저 포지션을 먼저 소개드리면 제가 동아리의 세컨드 기타이고요. 이 친구가 베이스, 여기가 퍼스트 기타, 보컬, 건반, 드럼 순서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공연에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참여 계기가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저희가 학교 다니는 3년간 많은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인천 고3 가요제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어쩌면 이게 밴드 친구들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기억에 남을 뜻깊은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건지 어떤 곡을 공연을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선곡은? 네, 저희가 오늘 공연할 노래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는 이제 블랙홀을 이별에 빗대어서 이별은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고3이 끝나가는 지금 고등학생을 떨쳐버리고 성인이 돼가는 입장에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컬 친구가 한 소절만 오늘 공연하실 거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 임하는 어떤 각오,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따로 모여서 연습도 많이 한 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제일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인천과학부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연습을 한 다섯 번 넘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연습한 만큼 실수 안 하고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HOT 캔디가 지금 부모님 세대인 거 세계의 세대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만큼 저희가 준비한 곡을 많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즐기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러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가지고 참 좋았고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각자 이런 것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여기 무대에서 지금 공연해준 친구들처럼 자신의 꿈과 길을 합격을 해서 꼭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무대를 쭉 보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솔직히 어디 가서 노래 못 부른다 소리는 들어본 적 없는데 세상에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어떠셨는지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고3이라는 게 사실 1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조금 더 끼를 발산할 수 있고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의 아주 다양하고 멋진 무대를 함께 즐겨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고생해서 준비한 만큼 너무 진짜 가수 같은 너무 멋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올 한 해 수험생활 하느라 고생 많았을 우리 고3 학생들이 내년에 각자의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꿈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